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외로 한자어인 단어 25가지!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안녕. 편한 안, 편안할 명. 두 번째, 사이비. 닮은 사, 말 이을 이, 아닐 비. 사이비, 사이비, 뭐 사이비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한자어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는 심지어 영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세 번째, 어차피. 어조사 어, 이, 차, 저, 피. 네 번째, 무력. 없을 무, 생각할 려. 다섯 번째, 오밀조밀. 깊을 오, 빽빽할 밀, 빽빽할 조, 빽빽할 밀. 제가 너 참 오밀조밀하게 생겼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한자어인지도 몰랐는데 오늘 뜻을 보니까 왜 저한테 오밀조밀하게 생겼다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네요. 빽빽해서 그런가? 네네네. 여섯 번째, 물론. 말, 물, 논할, 논. 일곱 번째, 역시. 또, 역, 오를, 시. 여덟 번째, 도대체. 도읍, 도, 큰, 대, 몸, 체. 아홉 번째, 호랑이. 범, 호, 이리, 랑. 열 번째, 만신창이. 찰, 만, 몸, 신, 부스럼, 창, 상처, 이. 열한 번째, 미안. 아닐, 미, 편한, 안. 미안이 한자였어요? 안녕과 더불어 우예다. 네. 열두 번째, 순식간. 깜짝일 순, 쉴식, 사이 간. 열세 번째, 급기야. 미칠 급, 그기, 있기야. 열네 번째, 과연. 실과 과, 그럴 연. 열다섯 번째, 귤. 귤, 귤. 열여섯 번째, 심지어. 심할 심, 이를 지. 어조사 어. 열일곱 번째, 하필. 어찌하, 반드시 필. 열여덟 번째, 별안간. 깜짝할 별, 눈 안, 사이 간. 열아홉 번째, 무진장. 없을 무, 다할 진, 감출 장. 스무 번째, 포도. 포도포, 포도도. 스물한 번째, 미음. 쌀미, 마실 음. 스물두 번째, 회. 회, 회. 스물세 번째, 죽. 죽, 죽. 스물네 번째, 당근. 당나라 당, 뿌리 근. 스물다섯 번째, 사탕. 봉황사, 엿탕. 지금까지 의외로 한자어인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회가 제일 신기하고 제일 뭔가 반성이 되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귤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뭐 사탕도 그렇고 네네네. 죽도 그렇고 맞아. 정말 의외인 한자어가 굉장히 많네요. 네. 저희는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되게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찍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